영상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 지금 90도가 되고 있습니다. 90도가 된 상태에서 앞다리를 뒷다리를 좀 더 뒤로 여기서 상체를 조금만 그대로 뒤로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 오른 다리를 붙이고 왼다리는 라켓은 다리 뒤로 그다음에 다리를 90도를 만들기 전에 앞다리를 끌고 뒷다리를 좀 더 뒤로 그리고 상체를 가볍게 풀려주세요. 자, 방금 보여드린 자세를 제가 중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왼다리, 오른다리 붙이고 왼다리 뒤로 90도 만든 다음에 앞다리 꼬부리고 뒷다리도 뒤로 허리 숙이고 지금까지 이런 자세 나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여기 중심 이동까지 같이 해서 이제 더블 넣어야 해요. 근데 지금 중심 이동을 안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띄우고 그대로 공만 맞추는 훈련. 여기. 자, 여기서 띄우고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띄우고 백킹하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백킹. 이거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충분히. 근데 다들 연습하실 때 너무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이 떨어지는 거 보고 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최대한 이쯤에서 타고 잡고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브릴 때 자세를 안 숙이게 되면은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이런 자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의 로우 서브 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서브는 제 생각에는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폼이 폼으로 상대방을 먼저 벌써부터 제압도 할 수 있고 호흡으로 모션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는 최대한 위협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세를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좋아요. 이 네. 자세랑 서가 좋아하는 자세 다시 비교 한번 해보겠어요? 자세 낮춘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작들을 보면은 그 서브를 때는 자세를 최대한 많이 낮춰서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총 조회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왼손잡이 기준에 오른다리는 끝에 모서리에 받쳐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여기 허벅지가 닿아요. 허벅지 가운데 쪽이 닿고 그 다음에 이 라켓 든 손, 라켓 든 다리가 뒤로 그대로 물러나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은 많이 구부릴수록 좋아요. 많이 구부릴수록 좋고 그 다음에 상체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공 띄우고 맞추는 훈련 이것만 해주세요. 자. 하고 기다렸다 맞추는 훈련 마지막 지금 이 훈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4탄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 텐데요. 4탄에서는 무게 중심 이동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은 지금같이 이런 자세가 나오니까요. 1탄, 2탄, 3탄 일주일 이상씩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연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탄을 봐주시고 2탄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3탄을 봐주세요.